자, 보라보라의 공식 질문입니다. 나에게 정선 아리랑이란? 따뜻한 밥. 아, 따뜻한 밥. 밥 생각 많이 했네요. 따뜻한 밥. 고추고도 1등은 하는 아, 맞아요. 준비했습니다. 왜냐면 밥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. 죽을 때까지 밥은 먹어야 되고. 네, 그리고 항상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되니까. 정선 아리랑은 제 옆에 있어야 되니까. 그냥 밥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사실 밥순이에요. 밥을 진짜 굉장히 좋아해요. 저희 작가님도 진짜 밥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네, 밥만 좋아해요. 고기 먹을 때도 꼭 밥이 있어야 되고. 밥 맨날 안 먹었고 맨날 욕 먹어요. 맨날 혼나요? 아니, 밥 먹는다고 왜 혼내는 거죠? 저도 혼나요. 저도 같이 먹어야 같아요. 맛있죠. 저도 밥은 안 좋아해요. 저 똑같은데 그냥. 이게 고기와 다르지만 저도 밥은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둘이 가면 맞는 게 밥은 제가 먹고 고기는 언니가 먹고. 저는 정선 아리랑은 나에게 안식처다. 아, 안식처. 그 힘들 때도 아리랑이 생각나고 기쁠 때도 아리랑이 생각나고 막 이렇게 하기 싫고 막 이러다가도 아리랑을 들으면 그냥 모르게 하고 있어요. 의식하지 않아도. 그래서 이 아리랑을 하고 있으면 그냥 막 머릿속이 복잡하다가도 이 잡념들이 다 없어지는. 그래서 저에게 아리랑은 안식처다. 그 정선 아리랑으로 이제 소리의 대를 잇고 계신 거잖아요.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일까요? 저는 공연을 할 때 그 어르신들이 와서 저희 소리에 공감하고 우실 때도 있어요. 근데 그때 할머니들 그거 보면은 되게 보람을 느껴요. 아, 내가 이 할머니들의 그 옛날 삶과 현대 지금 내가 이어주고 있구나. 징검다리 역할을 했구나.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보람을 많이 느껴요. 저도 비슷한데요. 저는 이 공연을 하는데 솔직히 정선 아이들은 정선 아리랑을 항상 듣기 때문에 깊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 봉사를 하러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남학생이 오더니 아, 정선 아리랑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. 그러면서 이제는 정선 아리랑을 좀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그런 공감도 되게 좋은데 이 학생들이 그 네, 한 명이라도 저희는 많은 인원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. 한두 명의 인원이라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이 아리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걸로 되게 뿌듯하다고 생각해요.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선 아리랑이 유네스코 등재됐잖아요. 네. 그런 거 보면 또 이렇게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소감이 좀 어떠세요? 제가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지금 후배가 없다 그랬잖아요. 맥이 끊어질까 이런 약간 무서운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더 많은 후배들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어나가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그 역할에 지금 제가 마지막이라는 게 아직은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. 한 40년, 50년 있을 것 같아요, 계속. 네, 근데 그 밑에가 이제 또 계속, 있어요. 계속 대회를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... 10년에 한 명은 이게. 그러면 이렇게 하죠. 저희 딸을 보낼게요. 좋아요. 네. 조기 정선 국민이 아니죠? 아, 유학 보내야죠. 네. 아, 여기 정선으로? 네, 유학. 생각해, 세 살이야. 너가 키워야 되는 거야. 그것이요. 잘 생각해야겠네. 앞으로 들어올 소리의 꿈나무들에게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. 제가 아까도 얘기하긴 했는데 이 어렸을 때 물론 케이팝이 좋고 물론 이렇게 민요나 전통적인 거에 관심이 아무래도 덜해요. 근데 저처럼 제가 한 번 공연을 올라왔다 발을 빼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런 것처럼 본인이 나중에 정말로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 어떤 인생을 살지 본인이 어떤 진로에 설지 모르니까 배척하거나 싫어하지는 말고 그냥 배울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이제 자기 경험이 많아야지 좋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정선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많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. 무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친구들은 주변 의식하지 말고 왔으면 좋겠어요. 약간 제 생각은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정선 아리랑을 안 하는 이유가 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그게 있으니까 뭐 무료 공연만 하시면 그런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뭐 시, 뭐 정선 군, 뭐 지자체에서도 뭔가 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. 저희도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.
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고 시청자분들 정선을 자주 찾아뵙고 많이 알리고, 많이 알리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뭐 혹시 이 프로그램 또 보고 그런 게 있었구나. 저 솔직히 정선아리랑 잘 몰랐거든요.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아니 미랑아리랑 뭐 경기아리랑 이런 건 정선아리랑 생각해보니까 진짜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. 제가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. 그럼 이런 정선아리랑의 우수성과 이런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더해져야 될까요?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는데 네.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아까 가사수가 되게 많다고 얘기했잖아요. 네. 근데 그 사투리 못 알아들으시잖아요. 은유적인 표현은 외국인들은 더 못 알아들으세요. 직설적인 표현이거나 그치. 그러면 그 통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가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정선아리랑 문화재재단에서 영어랑 일본어, 중국어 이렇게 해서 책은 이미 편찬되었고요. 그리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스페인어랑 러시아어로도 계속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보았을 때도 아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재미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냥 번역을 해놓는 거죠? 네 그리고 네, 다른 사람들 외국인이 볼 수 있게 들었을 때는 이 가사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 노래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네. 저는 순간 스페인어나 그걸 불렀다는 점이 그럼 몇 개국어를 하시는 거예요? 그럼 몇 수야 이게 진짜 뭐 몇십만 수가 되겠네 왠지 막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다 부분이 천재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. 아니, 말 나온 김에 영어로 해본 적 있으세요? 아니요. 중국어는 있어요. 아 진짜요? 중국어 있어요? 근데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. 뭐야 왜 발뺌기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마지막 저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정선 아리랑을 잇는 젊은 소리꾼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.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고향으로 사랑받는 정선. 오늘은 정선 아리랑의 한계를 함께 즐겨봤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소리 정선 아리랑을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보라보라와 함께한 소감은?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. 너무나 즐거워. 네,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트레스 정말 해소됐고요. 화내고 괴롭히고.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이랑 정선아리랑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지금은 항상 어른들이랑만 있다 보니까 네,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이렇게 젊은 분들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아 저는 아까 전에 저희 특명 주셨잖아요. 이 보라보라 넣어서 가사. 그거 하셨다고요? 아, 그걸 소감으로 돼 있어요? 네네. 그걸 소감으로? 빨리 쓰고 있어. 아니. MBC 라디오 보라보라에 정선아리랑 나오니 그대도 즐겁고 우리도 즐겁고 지와 자 좋네. 얼쑤! 보셨죠? 옆에서 지기 싫어. 나 안 질 거야. 나 보라보라. 언니한테 좀 져줘요. 아니, 언니라고. 언니한테. 설기판디 두 명이랑 썼어. 지금. 보라보라 쓰고 있죠, 지금. 아직 시간적 여유가 아직 시간 있어요. 너무 감사해요. 즉석에서 랩을 하듯이 정말. 야, 프리스타일로. 아, 저보다 낫습니다. 제가 이 창작가사 장원 출신이거든요. 자기 자랑이 끝이 날 줄이야. 진짜 멋있었어. 엄청나다, 엄청나. 1등이나 2등이나 둘 다 자기 자랑하는 건 영향이 없어. 오늘 진짜 하신 아리랑 중에서 저 제일 감명받았어요. 전 그래도 딱따구리 읽으시네요. 솔직하시네요. 나도 딱따구리인데 우리가 지금 마무리니까 이렇게 애니 해야 할 거 아니에요, 나도. 하실 거예요? 아니요. 1등! 좋아요. 아, 우리 펀딩은 어땠어요? 저는 확실히 그 지역에서 또 저도 음악을 하고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근데 굉장히 많이 고민이 느껴졌어요. 지역에서 어떻게 과연 우리의 세계를 좀 더 보여주고 이런 고민이 많이 느껴졌는데 아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. 네, 그 고민만큼 실력이 일단 받쳐 있으니까 네. 오늘 대단히 좋은 시간이었어요. 정선아리랑 몰랐는데 근데 저는 저도 너무 우선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조금 색다른 걸 느낀 거는 아 이게 내가 젊은 사람들도 소통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. 정선 아리랑 뭐 모든 아리랑이 젊은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거구나. 어렵지 않구나. 네, 물론 저희가 역금 아리랑을 부르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그거에 대한 역사와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인데
뭐 다가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부로 정선 아리랑, 정선 5일장도 전 자주 찾아가고요. 거기 가서 공연도 자주 볼 거고요. 전수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노력해보도록, 우리 땅이라도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해피바이러스 설비와 함께 유쾌한 B급 라디오 보라보라였습니다. 다음 주에도 다 함께 보라보라!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